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침체 우려에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증시의 탈동조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이달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독 국내 증시만 이렇게 약한 건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 국내 증시 뭐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정말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독 힘이 없고 힘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뭐 일단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빠졌었죠. 네. 그러니까 6월 달 들어서 막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증시가 이제 국내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11.89%,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6%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다른 뭐 대표 뭐 다우 같은 경우에 뭐 4.5%, 그다음에 나스닥도 3.9%에 비해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최근 들어 이제 글로벌 긴축 우려감 확산이란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 영향에 빠져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했던 게 아마 이런 하락폭을 좀 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반대매매 물량이 상당 부분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뚜렷하게 받아줄 이제 매수 주체가 없었다라는 게 이런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1일 증시의 이제 1일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뭐 일단 6월 달 1일 평균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16.7조 원으로 이제 많이 줄었고요.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5조 원이 안 될 만큼 지금 부진한 거래 그 대금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매매의 주가의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물량 계속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5대 대형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가 월 초 대비 이제 1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초에는 한 1000 계좌 정도 정도였었는데요. 6월 22일 날 이제 12000 계좌가 넘어서 쓸 만큼 뭐 담보 부족에 대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미수에 대한 반대 매매도 지금 일평균으로 6월 달에 210억으로 이래서 지난 5월 달 165억에 비해서 한 27%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신용 매매 관련돼서 이제 계속 신용 매매 잔고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6월 달에만 한 2조 3천억 정도 지금 감소를 보이면서 지난 23일 날 19조 2천억으로 뭐 일단 2000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그런 네.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바닥을 가기 위해서는 아마 신용 융자 잔고가 아마 좀 더 줄어야 된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현재 주가와 수준하고 비슷했던 게 2000년 8월에서 10월까지 이제 박스권이었을 때가 지금 주가랑 비슷합니다. 이때 신용 융자 규모가 16조에서 17조 원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2000포인트 때에 있을 때도 신용 융자 규모가 10조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용 잔고 비율이 좀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좀 줄어들긴 했지만 더 줄어야 된다라고 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신용 매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던 건 사실 개장 직후잖아요. 그런데 네. 요즘에는 장중에도 신용에 대한 그런 반대 매매 네. 물량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신용 한다, 네.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하면 동시호가 때 나갔죠. 그러니까요, 장 초반.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당 초반에 동시호가 때도 나가지만 이제 장 중반에 보면 한 번씩 이제 그 물량 소화 과정이 있는 그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시에서 2시 사이에 한번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급락을 보인 후 다시 반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CFD 계좌하고 그다음에 스탄론에 대한 이제 반대 매매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기존에는 이제 그 증권사 신용, 그다음에 미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스탁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뭐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또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의 하나인 이제 CFDA를 통한 이제 거래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반대 매물이 장중에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CF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외 파생 상품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창구도 외국인 창구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이제 규모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예상으로는 증권사보다는 장외 CFD가 좀 더 많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CFD로 인해서 오늘 요즘에는 좀 장중에서 출렁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사실 신용융자가 가능하다는 거 그걸 허가해줬기 때문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정부 자체로는 뭐 규제나 이런 게 생길 여력은 없는 건가요? 일단 뭐 규제가 네.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신용 때문에 최근에 그러니까 주가가 출렁거리는 네, 그렇죠. 좀 심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요.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때 그 코로나를 진행이 되면서 2000년 3월 달에 신용담보 유지 비율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이제 그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증권사가 자발적으로 그냥 지금 의무 그러니까 담보 유지 비율을 지금 산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최근에 이제 반대 매매 증가에 따라서 관련 조치를 아마 조금 다시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관련된 부분이 조금 타이트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CFD 관련돼서 지금 시장 감시가 상당히 이제 미진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일단 B2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나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을 축소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긴축 우려감이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추가적으로 계속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경기 둔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경기 둔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증시가 이제 경기 순환에 이제 선행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지금 아직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향후에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저점까지는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렇게 따지면 뭐 올 연말이나 아마 내년 초까지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불안한 감이 지금보다 좀 더 강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와중에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뭐 약세장에서도 랠리는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랠리를 보고 뭐 단기적인 이제 이런 B2를 늘리는 그런 분들이 계실 투자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아마 B2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등을 이용해서 B2를 줄이시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